안녕하세요. 무슬림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 연구원 한하은 박사입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무슬림 여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슈가 되어 자주 등장하는 국가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미군 철수로 탈레반이라는 급진 테러 정부가 정권을 다시 잡았고요. 이로 인해 혼란이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프간에 남아있는 여성 인권이 큰 혼란의 중심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자 여성들은 목을 죄어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대체 20년 전 탈레반이 아프간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이렇게 두려움의 눈물을 쏟을까요? 짧은 치마와 반듯한 셔츠 차림에 머리 모양도 제각각인 여성들. 이곳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하기 이전인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입니다. 비슷한 시기 남성의 장발과 여성의 짧은 치마를 단속했던 우리나라보다도 자유로워 보이죠? 하지만 1996년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뒤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 천으로 덮고 눈마저 망사로 가리는 부르카만 외출복으로 허용됐죠. 탈레반이 아프간을 지배했던 시기의 여성들은 하나의 인격체, 다시 말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탈레반이 통치의 근거로 삼는 건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 율법입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삶에 대한 이야기나 이슬람의 교훈들로 엮인 책이라서 이슬람 국가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양한데요. 탈레반은 이 법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이자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했어요. 강제결혼은 다반사였고요. 여성 혼자 외출 금지, 중학교 진학 금지, 심지어는 진술의 증거 능력도 남성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증인 2명이 필요한 죄목일 경우 증인을 여성만으로 세우려면 4명이 필요해요. 또 여성에게 다산을 강요하면서도 의료 시스템은 낙후돼 있어서 2000년 기준 가임기 여성 사망 이후의 70%는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2001년 탈레반이 물러나면서 여성도 학교에 가거나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됐지만 훼손된 여성 인권은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버는 여성이나 여학생을 겨냥한 각종 테러가 여기저기서 벌어졌고요. 지난해 한 30대 아프간 여성은 취업한 지석달 만에 아버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레반 조직원들에게 두 눈을 흉기로 찔려 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낙무도한 탈레반이 다시 돌아왔으니 여성들은 숨을 죽이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탈레반 2기의 약속은 이미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총살당하고 거리에 걸린 여성 사진이 훼손되고 한 여성 정치인은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습니다. 탈레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재원들과 강제 결혼시킬 여성 명단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Being a woman in Taliban regime mean nothing. You are not part of the society. You are just a one. You can stay at home and doing nothing. It means you are not important. 아프간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물론이고 이미 아프간을 떠나온 여성들도 공포에 떨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나라들은 탈레반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여성과 아이들 위주로 난민을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그 규모가 워낙 커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거꾸로 흐르는 아프간의 시계를 멈추려면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은 물론 그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탈레반은 예전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와 다르다. 여성에게 공부할 권리, 또 정치할 권리 등 여성의 권리를 부여하겠다. 공포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잠깐의 말뿐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고 특히 아프간 국민, 여성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거리로 나와 여성들 자신들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 여성은 모두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같이 자신의 인권이 무시당한 채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사진 속두 여인을 보십시오.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둘다 머리 위에 머리수건이라는 어떤 그 의상을 썼습니다. 즉, 무슬림 여성이라는 거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은 머리카락이 거의 다 보이고요. 짙은 화장을 했고, 또 민소매를 입고 자신의 표정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여인은 니캅이라는 이슬람 의상을 입었는데요. 이 여인은 눈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무슬림 여인이라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여인이라는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이 사진 한 컷만 보아도 이들의 삶의 형태, 태도, 모습이 전혀 다를 것이라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무슬림 여성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여성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아주 작게나마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목차 형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무슬림 여성의 삶의 모습은 다양한가라는 물음을 풀기 위해서는요, 이슬람 경전 꾸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정교일치를 추구하는 종교로서요, 종교이지만 국가입니다. 즉, 이슬람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등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완전한 삶의 그 질서이며 체계인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헌법, 그리고 개인사를 이루는 민법이나 가족법, 그다음 범죄를 다루는 형법, 모든 이런 법들의 근원이 되는 법원이 오직 꾸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책의 그 신약 성경 정도의 두께로 얇게 되어 있는 이 꾸란이 모든 인간사를 해결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법학자, 울라마라고 하는데요. 이 법학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법학자들이 꾸란을 해석하여서 법을 만드는데, 이 법학자의 해석 성향에 따라서 그 꾸란의 해석이 다양하고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꾸란을 바탕으로 한 이슬람 국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여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꾸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현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하여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또 세속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서 원리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또 개혁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들과 또 페미니스트를 동의하지 않는 다른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꾸란은 이슬람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꾸란 주석가들로부터 오늘날 페미니스트 주석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꾸란에서 여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성을 말하고 있는 그 꾸란 구절을 해석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그 해석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슬람법, 샤리아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란, 또 세속주의 국가이지만 가족법은 이슬람법을 따르는 이집트,
그리고 모든 법이 세속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터키, 이렇게 다른 모양의 이슬람 국가 세 나라의 무슬림 여성을 비교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다양한 무슬림 여성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 PPT에 띄어져 있는 꾸란 구절은요, 여성에 관련된 구절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알라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서 부양하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제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당정치 못한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그 뒤에 내용이 있고요. 이게 꾸란 4장 34절의 내용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강한 힘이 있어 우위에 있으니 여성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남성성 중심의 해석가는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관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 해석가는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요. 남성과 여성의 그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꾸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다. 차별과 그 다음에 유별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라고 지지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뒷내용에 먼저 충고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고 지금 생략되어 있는 말에는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남성성 중심의 해석가들이 해석할 때는 여성을 구타해도 된다는 가정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빌미로 이 구절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개혁주의자들의 그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하고 마지막으로 때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무분별한 구타를 통해서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참으면서 때리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성 위주의 구절, 여성의 인권을 우선한다라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구절에 때리라라는 말 앞에 가볍게라는 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는 말은 전혀 여성의 목숨에 위협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라는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꾸란이 아랍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번역을 하면서 가볍게 때리라는 말도 있지만 아예 때리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냥 응징하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논쟁이 될 만한 구절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꾸란이 여성에게 우호적이다, 아니다를 말하기에 앞서서 꾸란이 탄생한, 꾸란이 나온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꾸란에서 다루고 있는 젠더 문제가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의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힐리야 시대 622년이 이제 이슬람이 발생한 연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이 자힐리야 시대는 그 이슬람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의 사회적 관행을 살펴보면 이 의견에 조금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그 자힐리야 시대의 사회적인 관행을 보면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부족 문화였었는데 일부 부족 중에서는 딸이 태어난 것을 불행과 수치로 여겼고요. 심지어 어떤 소수 부족에서는 여아 생매장 풍습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족 간의 전쟁이 많았고요. 전쟁을 위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리품으로 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같이 그렇게 그냥 여성을 전리품처럼 포로로 삼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수가 적은 것을 원했고요. 또 전리품으로 이렇게 다른 부족에게 갈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여성에게는 상속 제도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성 혐오 문화를 이렇게 일으켰던 또 다른 이유는 아랍 지역에 그 척박함을 둘 수가 있는데요. 모래사막 가운데서는 사실 음식을 찾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가난한 문화 속에 음식을 먹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여아는 여자아이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꾸란 실제 꾸란 16장 58, 59절, 81장 8절, 9절에는 구체적으로 여아 살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넣으면서 꾸란이 그 이슬람이 발생되기 이전 시대, 자일리야 시대보다는 여성 인권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그 근거를 들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함마드의 개인적인 가정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꾸란이 여성에게 좀 우호적인 그런 경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꾸란에서 여성 관련 내용은 무함마드 자기 그 예언자 무함마드 자신들의 아내와 자신의 아내들과 그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들과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꾸란에 많이 계시를 한 것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무함마드는 어려서 부모를 여였고요. 큰아버지 밑에서 무역상 일을 했는데요. 25살에 40살이었던 부유한 과부 상인 카디자와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 카디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함마드가 일부 일처로 살았고요. 그녀가 죽은 후 11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들 중 아이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칼리프 아부바크르의 딸로 처녀인데요. 이 아이샤만 처녀였고 그 외에는 다 과부이거나 이혼녀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 카디자와 결혼 생활 중 계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디자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디자가 경제활동을 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무함마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들면요.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탄생과 함께 동시에 이슬람 국가가 이루어지면서 그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젠더와 관련된 많은 계시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족이 제 역할을 해야 공동체, 국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그리고 여성의 그런 의무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꾸란에서 여성관을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많이 여성에 관련된 구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많은 구절들을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차별관이 아니라 유별관이고요. 세 번째는 보호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등관을 보겠는데요. 대표적인 평등관을 나타내는 꾸란 구절이 4장 1절입니다. 남성성 중심의 해석자는요, 이 꾸란의 내용에 있는 내용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영혼에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그 배우자를 창조하시며에서 그것으로부터거든요. 그래서 남성성 중심의 해석자는 그 무함마드 언행록인 하디스를 근거를 들어가지고요. 아담은 이 하나의 영혼, 나프스라고 하는데요. 그 나프스에서 창조되었으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기독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비슷하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사단, 뱀에게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한 달에 한번 피를 흘리고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출산을 통해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혁주의자나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단지 이 꾸란의 내용을 가지고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꾸란 텍스트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공통의 원천, 하나의 원천, 한 영혼 나프스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평등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표적인 이슬람 페미니스트인 아미나 아두드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그 밑에 있는 33장 35절을 근거로 남성과 여성 모두는 신으로부터 동등한 배려와 가능성을 부여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꾸란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믿음과 선행을 명령하고 이들에게 똑같은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관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꾸란의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남자, 여자에게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동등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관이 꾸란과 그 해석에 여 있다는 것은요, 이슬람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별관을 보면요, 꾸란에서는 남녀 평등관과 아울러 여성과 남성의 차이, 다른 점이 있다는 유별을 암시하는 구절이 그 평등관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2장 228절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그 중간에 보면은 남편들은 화해를 원할 경우 그녀들을 다시 데려올 권리가 있나니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유별관을 주장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고전적인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요. 젠더적 역할의 차이를 주장합니다. 가정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불화와 갈등이 있을 경우 그것을 해결할 우두머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더 많은 몫의 상속과 재력, 더 강한 육체적인 힘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남성은 가족의 안녕과 복지,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암시하는 구절 외에도요, 이런 외에도 꾸란에서는 젠더적 역할 구분을 암시하는 구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알라께서 일부 사람들을 다른 일부 사람들보다 더 선호하시는 것에 대해 갈망하지 말라. 남성에게는 그들이 얻은 몫이 있고 여성에게도 그들이 얻은 몫이 있나니 알라께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여성이요, 한 여성이 예언자 무함마드한테 와서 남성에게만 사회적, 종교적 영역이 허용되고 여성들은 남성에게 억압받고 집안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있다고 이제 불평을 하자 이 구절이 그 얘기를 듣고 무함마드가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계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초기 주석가들은요, 실제로 젠더에 따른 역할의 차이,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었다면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구 영향으로 이슬람 사회의 전통과 문화가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주석가들이 초기 주석가들보다 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슬람 사회의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슬람 페미니스트 아까 전에도 언급했던 그 아미나 와두드 그 여성 주석가는요, 꾸란에서 나타난 유일한 남녀의 고유한 역할의 차이는 여성은 출산을 하고 양육하는 것에 있고 남성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그거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두드 역시 여성, 남성 젠더적 역할 차이를 아주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최근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고유의 젠더적 역할과 책임은 차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역할 때문에 부양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남성이 여성을 부양하는 것은 우월성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위한 의무로 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호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꾸란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보호관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남녀의 젠더적 차별로 인식되고 있는 일부 다처, 그 다음에 이혼, 상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히잡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부 다처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꾸란 4장 3절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너희가 고아에게 공평하게 대해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너희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여성들 가운데 둘, 셋 또는 네 명의 여성과 혼인하라. 만약 공평하게 대해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 혹은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과 혼인하라.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 이 구절은요, 역사적으로 624년, 625년에 일어났던 그 전투 이후에 계시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많은 군인들이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전투로 인해 과부가 많아지고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 여성들이 남편이 있었던 여성들이 남편을 전투로 잃어버리고 생활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다처를 권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해석은 공평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성은 아내들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만큼 여성과 4명까지 혼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4명까지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다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많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같은 구절인데도요. 사람의 본성상 여러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께서 알기 때문에 한 여성하고만 결혼하라고 결과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꾸란이 일부 다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상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처를 주장한 것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남성성 중심의 그 해석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무함마드가 12명의 공식적인 부인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부족의 족장이거나 리더거나 왕인 경우는 이네 명의 그 제한을 둔 것에서 예외가 되어서 12명까지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맞게끔 해석의 다양성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 문제는 일부 다처와 더불어 남녀 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꾸란에서는 이혼장이라고 할 정도로 한 장을 차지해서요, 이혼의 규범이라든지 합법적인 이혼, 비합법적인 이혼, 이혼 절차, 시기, 숙려기간, 보상, 주거 문제, 이혼 후 육아 문제까지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꾸란의 계시가 남성이 이혼권을 남용하고 하는 것을 규제하고 남성에게 이혼에 따른 책임감을 부과함으로써 그냥 당연하게 이혼을 당했던 당시의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의도에서 보호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이혼을 두 번으로 한정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꾸란 2장 229절을 보면 이혼은 두 번이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취소할 수 있는 이혼을 두 번으로 한정시킴으로써 남성의 이혼권 남용의 규제를 이제 가하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을 해서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딸라크인데요. 이 딸라크라는 이혼을 그 딸라크라는 단어를 부인에게 대면 면전에 대고 딸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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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혼을 세 번을 외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악용해서 이 남성들이 본인이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세 번을 외치고 그냥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요, 어떤 무슬림 남성이 핸드폰에 딸라크라는 그 단어를 세번 쓰고 이혼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보면요. 꼬란에서 상속에 대한 규정은요, 현대 가족법과 비견될 만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 학자들은요, 꾸란에서 나오는 상속 관련 규정을 여성이 남성 상속의 2분의 1밖에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등의 요소로 보지만, 고전적 주석가들은 또 심지어 이슬람 페미니스트조차도 상속 관련 꾸란의 계시를 여성의 보호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슬람 이전 시대, 그 자힐리야 시대 때 여성에게는 상속은커녕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을 경우 남편의 형제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었던 시대,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꾸란의 상속 관련 계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히잡에 관련된 그 꾸란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꾸란 33장 59절에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는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 이유가 외출할 때 편하고 또 가늠되지 않도록 함이라. 이 내용에서 볼수 있는 것은요, 이슬람 이전 시대, 즉 자힐리야 시대 때그 신분이 높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가렸거든요. 그 전통에서 착안하여서 이슬람을 믿는 여성들은 자신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고, 그래서 그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꾸란,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은 이제 꾸란 24장 31절인데요. 밖으로 나타나는 것, 얼굴, 손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혹하는 어떤 것,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성 중심의 해석가들, 고전적 해석가들은
눈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는 것이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에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개혁주의자 해석가들이나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머리카락만 가리면, 아니면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면, 아니면 머리카락과 목과 가슴까지 가리면,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의 그 수위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꾸란 구절이지만 꾸란 해석에 따라서 여성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날의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요, 과거의 남성들이 가부장 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꾸란 구절을 이용했듯이요, 평등한 젠더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시 꾸란의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란, 이집트, 터키 이세 나라의 히잡 모양만 봐도 무슬림 여성의 그 다양성을 볼수 있는데요. 우선 이란의 경우입니다. 1930년대 팔라비 왕조는 근대화 정책으로 차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고 있는 그 이슬람 의상, 이란 여성들이 쓰고 있는 것을 차도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이란 여성은 검은 차도르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식의 그 히잡은 그런 차도르는 촌스럽다고 여겨서요. 머리카락을 많이 보이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을 보이게 할까? 그거를 애를 쓰면서 패션을 추구하고자 지금 이란 여성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다른 이슬람 그 여성들의 히잡과는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 이란 히잡 역사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집트의 경우는요, 이집트는 30년대 말 베일 착용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요. 여성 운동이 활발했고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70년대에 일어난 이슬람 운동으로요, 모든 여성은 베일을 이슬람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서요, 그 자발적으로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정권을 잡은 세속주의 정권이요, 방송에서 또 호텔에서 항공 승무원에게는 베일을 착용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그게 의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는 한90% 이상의 여성이 지금 베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2010년 12월 튀니즈 남부 소도시에서요. 그 노점상을 하고 있던 한 청년이 분신 자살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아랍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의 봄의 시작입니다.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이집트도 세속주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요. 2012년도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주의자가 정권을 잡았고요. 그 세속주의 정권 때 베일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걸 다운 베일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없어지고,
현재는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또 비행기 승무원들이 베일을 착용을 해야 하는, 허가하는 그런 보수화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히잡 역사 영상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터키의 경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가 1923년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요,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는 세속주의 국가를 창설했습니다. 세속주의 국가로서요, 터키는 히잡을 착용하면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법이 얼마 전까지도 유효한 그런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 여성 선생님, 여군인, 경찰, 아나운서, 대학병원 공공장소에서 히잡이 금지되는 법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주의자 에르도안이 그 대통령이 되면서요, 히잡 착용의 권리는 여성에게 어느 장소나 다 히잡 착용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주의며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법이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속주의자들의 많은 반발과 저항이 있었지만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히잡을 쓸수 있게 하는 여성 인권이 더 옳다고 여겨져서 결과적으로 어디에서나 히잡을 쓸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다시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여성들이 마음껏 히잡을 쓸 수는 있게 되었지만 보수화된 이슬람화된 터키 사회는 여성의 권리가 더 후퇴되었고요. 여성 운동가들이 설 자리를 잃었고요. 여성 문제가 더욱 사회에 대두되고 있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그 터키 관련된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andmark treaty protecting women from violence bears the name of Turkey's largest city. Now in Istanbul, there's anger that Turkey is walking away from the accord it was first to sign a decade ago. Ben bir kadın olarak zaten güvende hissetmiyordum. I wasn't feeling safe as a woman even before this, and after this, I feel like I'm in an unsafe environment. At least there was a law, a decision that I was leaning on. But now I feel like I don't have any support. I feel 네, 지금까지 이란, 그다음에 이집트, 터키 여성의 히잡 착용의 모습들, 그다음에 지금 터키 여성의 그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요, 무슬림 여성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속해 있는 그 이슬람 각국의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 발전 단계, 또 사회 계층 분포, 사회 개방화 정도, 역사적 상황 등에 따라서 그 지역이나 국가마다 각기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강의가요, 잘못된 꾸란 해석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무슬림 여성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